KBL 유소년 주말리그 삼성과 DB의 경기, 이번에는 12세 이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울 삼성 썬더스의 선발 명단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권호, 김현석, 김현준, 오준영, 김강원, 예마선은 DB 프로미의 선발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원찬우, 이용훈, 박정엽, 허태영, 지우근, 김유배, 승패가 어떻게 예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자존심 싸움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빛을 발했거든요. 권호 어렵게 던져봤습니다. 권호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첫 득점은 김강원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매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르게 밀어줬습니다. 미드레인지 점퍼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박준성. 박준성 득점. 역시 박준성이 볼 끌어냈어요. 끌어냈습니다. 조용현이에요. 조용현 직접 빠르게 올라갑니다. 블락샷. 권호의 블락샷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두 선수의 자존심 싸움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일단은 권호 선수가 한번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따라가면서 그렇죠. 완벽한 블록샷을 만들어냈습니다. 공을 쳐냈습니다.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왼쪽이 더 상대방을 뚫기가 쉬웠을 거라고 해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삼성이 빠른 트랜지션 공격 보여줬습니다. 네, 최서우의 득점이었죠. 맞춰서 패스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준성 힘으로 박준성 엔드원! 엔드원! 세레머니까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두박근을 자랑하는 그런 포즈를 다 전부 다 취하고 있습니다. 아 뭔가 이두박근이라는 표현이 네. 아, 뭔가 올드하게 느껴지는데 저만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두박근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제 플레이가 나오지 않고요. 네. 그리고 이 재활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네 일단 권호가 하지만 공격권 넘어갔습니다. 삼성 빠르게 올라갑니다. 권호에게 권호 치면서 엔드원. 자 저서 충돌이 있게 되면은 균형을 잃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끝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고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골을 성공시킨 이후에 팀원들 모두와 한번 하이파이브를 해봤던 삼성은 속공을 통한 공격을 계속해서 메이드를 해줬고요. 네. 아무래도 DB입니다. 하지만 이제 수비적인 거에서나 공격적인 거에서는 네. 오랜만에 DB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허태영의 득점. 자 허태영이 깔끔하게 넣어줬어요. 지금 박준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1대 6 5점 차거든요. 다시 한번 던지는 원거리 득점 깔끔합니다. 자 허태영의 손끝이 뜨겁습니다. 허태영 시도합니다. 들어가는데요. 박준성의 블락을 의식했습니다. 네. 무리했어요. 맞춰서 앞쪽으로 좋은 패스. 조용현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조용현 역전에 성공하는 DB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용현의 전매특허인 왼손 레이업이 자 권호가 안 터지고 있어요. 흐름을 탔어요. DB 비하인드 백 드리블. 드리블 반대편 조용현에게 조용현 연속 득점. 조용현 자 여기서 삼성은 한번 끌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장면이었죠. 박준성의 네. 또 좋은 패스가 나왔어요. 자 뒤를 살피고 침착하게 왼손을 올려놨습니다. 자 오른손잡이가 왼손을 저렇게 잘 사용하고 싶지 않은데요. 네. 허태영의 노룩 패스 그리고 마무리 짓는 조용현이었습니다. 5대 11 넉점 차입니다. 자 이 어린 선수들이 이렇게 좋은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것도 네 김현준 네 김현준 선수가 안쪽으로 투입해줬습니다. 박준성 그대로 던져봅니다. 아, 박준성 네 정말 이런 플레이는 오세근의 모습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투입해줬습니다. 박준성 그대로 던져봅니다. 아, 박준성 네 정말 이런 플레이는 오세근의 모습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리바운드 따냈고요. 립 맞고 나왔고 앞쪽으로 길게 내어줬습니다. 자 허태영인데요. 허태영 2점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자 빠르게 파고듭니다. 조용현 반대편 내줬고요. 기어 있습니다. 김결 메이드 되지 않았습니다. 박준성 득점 선언한 어디서 힘으로 리바운드를 네. 따내고 득점까지 만든 김현준 권호에게 권호 흔들면서 두 명 사이 자 세 명 사이 직접 만들어냅니다. 자, 이게 권호죠. 이번에는 집어 넣었습니다. 공격권은 삼성에게 넘어갑니다. 지금 자. 김결 선수의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박준성이 리바운드에 의해 득점 그리고 지금은 권호의 돌파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렵게 골을 성공시켰죠. 22대 21 삼성이 대역전극을 성공시키면서 2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멋진 명승부가 펼쳐졌는데요.